수도권 교통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1년 3월 착공을 시작한 중앙선의 덕소 서원주 구간의 복선 전철 개량 사업이 11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됨에 따라 청량리에서 원주까지의 거리가 1시간 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덕소와 서원주 구간이 복선 전철로 전 구간 개통됨에 따라 새마을호를 이용해 1시간 35분이 소요되던 청량리와 원주 간의 거리가 35분 단축된 1시간에 도착 가능해지고 2017년 말 개통되는 원주 강릉 철도 사업과 연계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와 함께 선로 용량도 51회에서 136회로 늘어나 수송 수요에 따라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게 돼 원주를 비롯한 강원 서남부 지역의 수도권 지역 여객과 물류 비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중앙선 중 단선 전철로 운행 중인 원주 제천 구간과 도담 영천 신경주 구간의 복선 전철 사업 또한 당초 계획인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